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먹을 것은 알탕. 썸네일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. 도그라스하고 알탕. 잘안 보여요.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요렇게 하면 썸네일이 나오나? 이걸로 가자. 안 되겠고. 알탕 한번 보시지요. 알탕. 씨, 뜨거운데. 알탕. 알탕이 있습니다. 나빼드. 간장을 가져오기 싫었는데 딱 여기 있더라고. 또 여기다 쌌네. 또 장판에 묻었고. 전 그냥 프림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곧. 말이 어마무시하고 하군요. 아이고, 이렇게 생겼습니다. 모양새가 좀 그렇군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. 무슨 맛인지 아시지요? 뇌가 들어 있습니다.
아, 메이프는 현재 부주분께서 하고 계십니다. 유튜브, 트위치, 아프리카에 렌들짱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것입니다. 렌들짱. 고개가 들어가서 그런지 아주 국물이 시원하군요. 근데 이 알은 누구 알입니까? 알타의 알은 누구 알입니까? 아, 국물이 아주 오묘한 맛이군요. 아주 좋습니다. 아, 동그랗게 간장 찍어 먹는 거 아닙니까? 케첩에 찍어 먹는 거.
너무 빨리 먹고 있어. 혼자 먹었으면 3시간은 먹었어야 됐는데. 아, 알탕 나쁘지 않군요. 근데 역시 어제 먹은 육개장에 비해 약간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육개장이 진짜 가성비 좋았던 것 같은데. 아, 알이 비싸긴 비싼가 봅니다. 아, 맛으로 따지면은, 아, 개인적으로 전 육개장보다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왜 그러냐. 아, 육개장은 좀 너무, 좀 싱거웠고. 아, 이건 간이 좋았어. 아, 이것으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